자, 19년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쏘리. 자, 19년 11월 32번 질문입니다. 자, 보이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itle of the 토마스 프리드만스 2005에서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책을 썼나 봐. 책 제목이 World is Flash예요. 야, 일단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뒤에 어떤 믿음에 근거해 책을 썼냐. Globalization 발표하나? 이 글의 핵심 소재죠. 세계화가 inevitably bring us closer together 돼 있어요. 우리를 함께 불가피하게 서로 가까이 하게 만든대요. 얘들아, 세계화라는 거는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느낌이야, 좁아진다는 느낌이야? 넓어져요? 너 서로 못 만나요? 아니야, 좁아진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 표현 중에, 쌍팔년대 표현 중에 세계화 얘기 나올 때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있어. 지구촌. 지구를 촌으로 보는 거야. 작은 마을 단위로 쪼개서 본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 알겠지만 적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closer, 뭐 비슷한 표현 중에 뭐 near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처에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A로 시작하는 우리말로 인접한이라고 볼까? 근데 얘는 여러분 발음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너. 애제센트라고 해요. 인접한이라는 단어야. 인접한. 그리고 물음표 하나 하고 적어볼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세계화는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좁아지고 빽빽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서로 좁은 데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물음표 하나 하고 댄스 하나 적어볼까? 밀도가 높은. 인접한, 인접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Interconnected.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It has done that days. 무슨 말이냐?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어 왔대요. 대신 그 앞에 문장을 받아. 그러나, It has also inspired us to build a barrier. 어떠한 벽을 만들도록 우리를 독려했대. 그럼 벽을 만들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벽은 물어보자. 위에 부분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벽을 만든대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벽이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거는 해보는데, 원래 벽이라는 거는 원래 긍정 의미도 같이 있어.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 벽에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건 배경으로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벽은, 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까? 라는 거지. 여러분 집에 벽이 있죠? 질문이 좀 이상하다? 벽 없는 집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집에 벽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아닌가? 그쵸? 그거 다 투명해져가지고. 그치? 다 무너지겠죠? 벽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야. 하지만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가까이시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웠다면 또 긍정이란 말이야. 근데 그벽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잘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벽은 약간의 제한을 걸어요, 우리한테. 더 이상 크지 못하네. 벽 안에 갇혀 있게끔 얘기하는 거지. 리미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벽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벽은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동시에. 이걸 기가 막히게 접목을 하면, 진격의 거인이 나와요. 그 만화를 본 사람은 다 알 거야. 뭐 여러분, 진격의 거인 하면은 그 큰, 뭐야, 알몸의 거인들이 달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분명. 그잖아?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야. 진격의 거인에서 제일 인상 깊은 점이 뭐예요? 아니, 아니, 더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 봤을 때는 벽 안에 거인이 있는 거예요. 제일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왜? 왜 벽을 세웠지? 거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세웠지. 근데 그 벽이 뭐로 만들어진 벽이에요?
거인으로 만들어진 벽이지. 그러니까 벽은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위협한 동시에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마 어느 쪽을 쓸지는 학교에서 어느 쪽을 쓸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정적으로 봤다면 아마 이쪽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죠? 한번 글을 이어가보자. When faced with the perceived threat. 우리가 인지된 위협을 직면할 때요. 인지된 위협이 뭘까요? 볼까요? 자, financial crisis. 재정적인 위기나 테러. 그 다음에 폭력적인 갈등, 그 다음에 리퓨지라고 해서 우리 난민 같은 거, 이민 가는 거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와닿을 건 난 이거라고 보는데 increas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차이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지. 이거 자체가 일종의 불안이고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약간 어려움을 지금 위협이니까 좀 부정적인 것들이니까 어려움 같은 것도 가능하죠. difficulty가 제일 쉽고요. 그리고 꼭 adversity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역경. 그리고 이건 일종의, 특히 빈부격차 같은 건지 아니면 이런 테러 같은 건 일종의 재난 같은 거지.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뭐냐면 뭐 천재 지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하다는 거야, 포인트는. 그래서 심한 충격이나 이런 거 재앙이나 재난이라고 해서 디제스터가 제일 쉽고요. 물음표 하나, 캐타스트로피. 이것도 재난이란 뜻이에요. 캐타스트로피. 주석 단어긴 한데 그래도 나올만 하니까. 근데 물음표는 치세요. 어렵긴 되게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돼. 그럼 사람들은 더 뭐 하겠어요? 단단히 붙겠지. 뭉치겠지.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벽을 세우는 것도 같은 이미지일 거란 말이야. 그들의 그룹에 더 단단히 묶여있다, 묶는다, 가까이 붙어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장점인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 보시면 Our founder of the famous social media company, 뭐 마크 주커버그인가? 모르겠다 누군지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어요? 사회에 이게 소셜 미디어가 그들을 연대시킬 것이다, 유나이트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맞대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리스펙트는 존경이 아니라 측면이에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동시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한테 목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새로운 사이버 트라이브즈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기에 대응하려고 사이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뭉쳤지. 그죠? 학교에서 이거 수업을 하긴 했을 거예요. 맞죠? 예시를 들어줬어요 혹시 학교에서? 왜요? 목이 있어요? 안 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사이버 트라이브스. 학교에서는 아마 다른 예시를 안 들고 그냥 사이버 민족이 뭐 종족이다라고 얘기했을 테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각종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중에 몇 명이 지금 전파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쓰고 있는 거야. 뭘 전파해요? 이거요. 인터넷을 통해서 비난과 분열이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난과 분열보다 얘가 좀 더 맞다고 봐요. 헤이트리드 뭡니까? 증오요. 야, 유튜브도 소셜미디어 맞지? 유튜브 쇼츠에 있는 그 댓글은 왜 이렇게 싸워요, 다들? 그 다 간혹 가다 보면 댓글을 보는 재미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보면 겁나 싸우더라고요. 그죠? 엄청 싸우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증오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요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일베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진짜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 선생님은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 심했어. 한 4분의 1 정도가 막 그런 현상이었어. 막 어디서 막 이기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되게 막 수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면 애들이 집중을 못하고 막 극단적인 얘기하고 막 욕먹으면 좋아하고 막 보면 이런 변태 같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그 트렌드가 보다 그것도 한창 그거 뭐냐 검은 색깔 패딩 입고 다닐 때 애들 그랬거든요. 뭐였죠? 노스페이스. 노루궁뎅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버섯 이름이죠, 그거는. 노하부터 뭐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교복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자, 가보자.
There seem now to be에서 many tribes. 지금은 많아. 봐봐. 여기서 말하는 종족이라고 하는 게 왜 종족이냐면 자기가 관심사대로 모여서 자기의 뭘 지키려고 이렇게 집단을 만드는 거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가 당연히 뭐도 많겠냐고. 갈등도 많겠지. 물론 갈등은 옛날에 있었던 것만큼 있는 거예요. 더 특출난 건 아니긴 해. 그래서 필자가 거꾸로 질문을 한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질문에는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답이 어떤지 너희가 먼저 말해봐야 돼. 가봐. 가능하니? 이런 종족, 이런 사이버 종족이, 이런 사이버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서로 공존하는 게 가능하지? 어떤 세상에서 우리와 그들이 남아있는 개념의 세상인데 질문이 하나 있어. 말은 그들이지만 우리와 그들이기 때문에 서로 유나이트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유나이트 안 한 거야. 유나이트 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니까?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 누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을? 이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 들까? 적개심이요. 영어로 뭡니까? H로 시작하는 거. 호스틸. 호스틸리티. 적개심이 들겠지. 왜냐면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을 뭐 하니까? 우리말로는 구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할까? 구별이 아니라 비슷하게 단어지만 차별하겠지. 영어로 말 차별. D로 시작해요. Discrimination. 이상해졌어. Discrimination.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별한다라는 얘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만 말할게요. 코이그지스트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코이그지스트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모나이즈란 말 써보죠, 한번. 그리고 이게 물음표 하나를 먼저 하고, 왜냐면 이게 딱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뭔가 딱 서로 잘 통일돼서 맞추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싱크가 맞다는 표현하지.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풀 문장은 뭐예요? 싱크가 뭐의 약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 싱크 이렇게 쓰거든요. 싱크. 뭐의 약자예요, 이거? 싱크로나이즈드 약자야. 서로 화합하다, 묶다, 일치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있는 설립자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우리가 사회의 소셜미디어로 뭉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소셜미디어 가지고 막 더 싸우지 사람들은, 그지?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뭉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공존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필자의 결론입니다. 자, 캐치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거는 여기 글 문장 자체에 물음표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주제 찾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해석은 될 거거든, 분명히.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자, 많은 연구가 뭘 보여주냐?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은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에티닉 별표 두 개. 일단 대놓고 장난질 할 수 있는 단어야. 얘들아, 밑에 에틱 써보자. 에틱 뜻이 뭐예요, 에틱? 윤리적인. 얘는 인종적이라는 얘기야. 즉, 인종에 대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인종이 건강이야, 건강이 인종이야? 이쪽이죠?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항상 좌우를 바뀌는 거 되게 어려워요.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게.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인종이 좀 애매하긴 해. 왜 애매하냐면 여기서 뒤에 보면은 뭐 다수수 나오잖아. 그잖아. 예를 들어 꼭 백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흑인이 많은 곳에서는 흑인이 다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다수의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이 해서 소수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빈약한 건강 결과를 가진다는 거야. 누구보다? 다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다수라고 하면 주류, 보통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주류.
그럼 일반적으로 이걸 미국으로 접근해볼까? 왜냐면 우리나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왜? 내 옆에 짝꿍이 아무리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겨도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단일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미국 떠오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류 인종은 백인이라고 봐, 흑인이라고 봐. 그지? 그게 보지. 물론 참고로 황인종이 더 아래긴 해요. 그 아래긴 한데, 흑인보다 아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왜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건강이라고 물어본다면? 야, 백인들은 더 의료 지원 많이 받고 막 접근도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갈 거 아니야. 영양제도 많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접근성이지. 그러니까 availability. 그 다음에 accessibility. 잠깐만, 왜 이리 써지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글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인들이 주류고 더 많이 또 중산층 이상이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치료받아가지고 공부하겠지.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다 배제했어요. 이 글은. 봐봐. 차이가 존재한데 심지어 뭐 할 때 분명한 팩터, obvious, evident, apparent.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야. 정확히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뭐가 된대? 컨트롤 된대. 야, 이게 컨트롤 된다는 얘기는, 통제된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은 걸 전제하는 거지. 그럼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요소가 적용된 거야 안 된 거야?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걸로 봤나? 그럼 너희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뭐냐는 거야. 왜 도대체 소수의 민족이 다수 민족보다 덜 건강하다는 거지. 사실은 흑인보다 더 좋은 예시가 하나 있기는 해. 아메리칸 네이티브스. 우리말로 하면 인디언이요. 빨리 죽어요. 제가 되게 건강 되게 문제 심각해요. 비만 문제 심각하고 되게 원시 원시 큰일 날 뻔했다. 원시인이 아니고 원래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것은 뭘 제안합니까? 도미넌스지. 아, 이 단어가 진짜 어려워. 아니, 단어가 알긴 아는데 여기서 어울릴만한 단어 뜻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지. 뭐가 좋을까? 주류, 비주류에서 주류, 비주류로 보는 게 좀 맞을 거야, 이거는. 메이저, 마이너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자체가 알겠지만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사회 지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지. 그러면 이거는 외부 요소인 거야? 그 자체 내부 요소인 거야? 내부니까 자신의 영향인 거지. 쉽게 말하면 사람은 건강해. 자체의 문제라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그랬어. 이게 왜 소수, 왜 인종이 소수고 인종이 다수면 비교했을 때 왜 소수가 더 건강이 나빠?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여기서 물음표가 딱 들어가는 거지. 아니, 스트레스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스트레스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라는 거지. 가볼게요. 대다수의 심리적인 연구에 보면 We know that the encounters with members of other 다른 사람, 다른 인종의 카테고리의 인종을 지금 만나는 구성원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야. 여기서 레베토리에서 연구원에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안정하게 본 실험을 한데도 뭘 불러일으켜요? 이거 엘리시트, 프로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거 물음표 하나, 컨저러. 컨저러. 이거는 뭐냐면 불러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은 최근에 그 영화 중에 컨저링이라는 영화 알죠?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짠 이렇게 뭔가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컨저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음표 하나 알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볼까? 이게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한대요. 얘들아, 보통 혼자 여행하기 위험한 곳이 어디지? 일반적으로 나라 중에서 인도 어때요? 인도 위험한 곳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절대 인도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한 곳이긴 해요. 특히나 더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근데 가봐.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인도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도 분들 모셔와가지고 이거 실험입니다 하고 실험해봤어. 그럼 당연히 실험이니까 이게 가상인 거잖아. 당연히 불편을 안 하는 게 맞거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맞거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스트레스 반응이 보였다는 얘기야. 그럼 왜? 왜 다수 소수 나올 때 왜 우리가 그 약간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말로 좀 들어가 볼게. 뭐냐면, 집중해. 압박감. 이질감. 우리말로 적어 볼게요. 뭐 어색함, 부담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가본 적은 없겠지만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거기에 한국인이 되게 드문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이거 우리가 외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느낌이 좀 뭔지 알겠지? 위축되고 좀 쫄게, 쉽게 말하면, 그치? 괜히 좀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긴장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이게, 그러니까 긴장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긴장감, 뭐, 텐스나 아니면 앵셔스로 보는 것도 가능하게.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좀 달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질문을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소수의 개인들은 have many encounters with majority individual days. 무슨 말이냐? 많은 만남을 가진다는 거야. 이런 다수의 사람들하고. 그것들 중에 일부가, part가 지금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야. However minimal this effect may be, they say. 그래서 however는 그러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가 아니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no matter how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금 이 효과가 최소화되더라도 그것들의 경향성은 아마도 전체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봐, 전체 스트레스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익숙해진다는 얘기야, 안 익숙해지는 얘기야, 이게? 이런 스트레스가. 만약에 만나고 계속 만나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익숙해진 거죠. 근데 지금 만나는데 계속 만나면 스트레스가 늘어나.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야, 안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지 않는 거야, 이건. 우리말 적어볼게요.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위치유도 어카운트 포더 파트 오브 더 헬스 디스어드밴티지. 이게 그래서 이 소수 개인들의 건강에 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어카운트 포 이스타블리시 이스플레인 설명할 수 있다. 디스크라이브 설명할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스트레스가 맞긴 맞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불안감 정도로 의역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잘 확인해 보시고. 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아니고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잘 확인해 보고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건 넘어갈게. 디테일 안 들어간다 시험에. 그죠? 넘어가고. 이렇게 네 개 맞나? 앞에 하나 또 넘겼나?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한번.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의 혁신 덕분에, 혁신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 경험될 수 있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즉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이렇게 감상하고 경험한다는 얘기지. 뭐 덕분에? Technical innovation 때문에. 그럼 질문 이렇게 적어봅시다. 혁신, 우리말 혁신 적을게요. 혁신. 핵심은 익스포즈에 있어요. 노출하다로 알고 있지.
노출된 거야. 내가 거기에 노출되면 거기에 닿은 거죠. 쉽게 말하면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익스포즈가 경험하다라는 걸로 수동태로 쓸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어디? 그리고 뒤는 참고로 명사 자리야, 일반적으로. 뒤에 거에 노출되다, 뒤에 걸 경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뭐야? 들어본 적이 없는 정도에 대한 권한이죠. 들어본 적이 없대요. 비슷한 표현 뭡니까? 우리말로 전례 없는. Unprecedented.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접근한다고 하니까 바로 매스 어빌러빌리티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핵심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것이 헬스 그레이 기분, 사람들한테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전례 없는 컨트롤,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음악 어떤 환경에 대해서인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경을 하나 이해를 좀 먼저 해야 그 이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서 위에 문장이거든.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거든요. 자, 너희 지금 음악 어떻게 들어요? 유튜브로 보니? 한 뭐야 광고 5초 있다가 보는 거니 그러면? 그래 다 다르죠 보면은. 그러면 질문, 다운받아서 보는 듣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전세에는 MP3가 많네 그러면, 그치? 그 사람들은 다운받았으니까 그 음악 곡당 얼마로 그 MP3 전에 뭐였는지 기억하니? 너희는 그걸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서. CD야. CD 전에가 뭐예요? 라디오? 테이프였지. 스님 테이프 세대거든.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그 CD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CD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만 있어?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도 아는 노래도 있어? 듣고 싶지 않은 노래도 있지. 근데 그걸 일곱 곡 다 합쳐가지고 15년 전 가격, 20년 전 가격으로 2, 3만원 주고 사야 돼요. 내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지. 누구한테 선택권은? 배급사한테만 있는 거야. 어떤 곡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선택권을 이렇게, 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고 만약에, 이어서 가볼게. 만약에 그 노래가 말고 나만의 노래를 듣고 싶어. 노래를 안 들려줘. 그러면 기다려야 돼.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 히트송 하면서. 그러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듣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거, 아빠랑 뭐 수업하다 갑자기 쌤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흑역사 같은 건데,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무슨 반내 장기 자랑을 해야 돼요. 사람 모여서. 내가 뭐 했나 지금 갑자기 그게 왜 떠올랐냐면은, 그때 뭐 했냐면, 스님이 그때 항상 그 만화영화에 심취했었거든. 우리 때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안 그래서 만화영화라 그랬어. 만화영화 앞에 주제가곡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테이프로 다 녹음을 떠가지고, 그거를 라디오 BJ처럼 이렇게 BJ처럼 소개시켜 주는 거였었어. 그 기억이 나요, 보면.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애들도 잘 듣고 있었어요, 보면은 또. 되게 신기해. 그게 옛날, 진짜 20년이 아니고, 그거는 거의 30년 전 기억이에요, 보면은.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가 나왔어, 기억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그랬대요. 근데 봐봐. 지금은 엄청나게 동시에 이용 가능하고, 셀 수 없는 장르가 많지. 음악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아, 음악뿐만이겠어? 선생님 때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 기억나요, 보면은. 인터뷰를 했는데, 빨리 집에 간대. 왜 집에 가니까 허준 보러 간다는 거야. 아, 드라마거든요, 허준. 아, 왜냐면, 허준이 80% 가까이 찍은 적 한번 있어요. 시청률을. 말이 안 되죠. 전국에 TV가 켜져 있는 거여서 10군데 중 8군데가 허준이었다는 거야. 전국에서. 말도 안 되죠. 왜? 볼 게 없으니까. 우리 셋 다 네 개였다니까? SBS, MBC, KBS, EBS. 네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잖아요. 볼 게 크잖아. 아까 분산된 거지, 다 그게. 근데 여러분은 들을 게 많죠. 여러분 셀 수 없는 장르에 이렇게 직면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걸 들을지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해야 돼? 오리엔트라고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소트, 분류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개 중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허준 봐야 돼요.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사람들은 뭐예요? 아, 여기서는 소트나 셀렉트를 안 쓰고 뭐셨어? 소트. 필터링을 썼다, 여기서는. 분류를 하고,
그리고 organized the digital library like 됐고 여기서 they use to do 별표 3개 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노래 듣고 싶다고 그 라디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카스테 녹화하진 않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컬렉션은 옛날에 그랬지.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처럼이니까 used to를 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죠? 뭐 하고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 한 얘기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한테 디지털 라이블러리를 조직화하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디지털 라이블러리 하면 너희는 잘 안 맞아. 너희한테 딱 맞는 건 뭘까? 표현이. 플레이리스트요. 너희는 이게 맞지 않아? 자, 개인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친구 혹시 뭐 듣는지 플레이리스트 좀 본 적 있냐? 없어? 그거 비밀이야 혹시? 그거는 아니야? 아니지. 그거 보면 그 친구 성향 나온다. 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야 지금도 혹시 한문 배우나? 저 그때 배웠어? 야 중학교 때 막역한 친구를 표현하는 한문이 뭐였지? 혹시 아는 거였니? 아, 그 막역,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를 표현하는 한자 성어 중에 중마고 말고. 중마고는 쉬운 거야. 어려운 것 중에 내가 한 번도 못 써서 미안해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에서 지음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지음? 음을 안다고 해서 소리 풍류를 안다고 해서 그 같은 음악을 공유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있었어. 이런 표현 있었어.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그 플레이리스트에는 자신만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선호, 기호가 들어가는 거지. 뒤에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뒤에 가보면, 뒤에 however 가볼게요. 그러나 there is difference. 여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야, 봐봐. 지금 옛날은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 배급사한테 있어? 배급사한테 있지. 나한테 있어? 라디오 진행자한테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음악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지 않아?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your own hand 라고 해서 own이 되게 중요해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without이기 때문에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뒤에네요. 여기까지는 언제 얘기야?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지금 음악을 배급사한테 컬렉션으로 지금 제한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알겠죠? 7곡이 들어가, CD가.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곡도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그치?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 두 번째, 아니면 기다려. 누가 할 때까지? 가이드 될 때까지. 누가 가이드해요?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최근의 히트송을 지금 먼저 들려주는 걸로써 해서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냥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 다만 그냥 듣고 싶은 거 들을 때는 당연히 개인의 선호도를 결정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라이트송이라는 거 밑줄 치고 물음표 한번 써보세요. 얘들아, 뭐 올바른 노래가 있으면 잘못된 노래도 있어요? 뭘까 이거 그러면? 얘는 올바른 아니에요. 뭡니까 뜻이? 딱 맞는이란 뜻이야. 그치? 딱 맞는. 수더블도 괜찮기는 한데 자, 물음표 3개 한번 쳐보세요. 3개는 처음 봤죠? 디스 송 비컴즈 유 해석해 보세요. 직역을 하면 이 노래는 어떻게 너가 노래가 되니? 노래가 너가 되니? 의심동체? 어 무서워. 노래가 돼요? 노래 부르면 변신해요 혹시? 자, 뭡니까? 뭐 프리큐어인가 그거 뭐냐? 모르겠어요. 잘 그쪽은 잘 몰라. 셀럽밖에 몰라요. 자 어쨌든 자 그런 거나 노래 부르면 변신하나? 뭐예요 이거? 완전 네 거다. 그 느낌 할 때 이게 회화적인 표현이거든. become you라는 표현이. become을 쓰면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3개인 거야. 너무 회화 표현이거든 이게. 딱 맞다라는 뜻이야. 딱 너 거네. 그러니까 보통은 옷 얘기할 때마다 this suit become you라고 했었거든. 무슨 말이야? 야 옷이 너다. 즉 옷이 주인을 찾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독해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become을 활용하면 진짜 어려우니까 근데 가능성은 거의 소수점에 불과하니까 물음표 3개하고 적어 봐봐. become이라는 표현을 활용 가능해요. 딱 맞다라는 표현에서. 아주 어려운 표현이야. 왜냐면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려울 거거든요.
선생님도 얘기했다며요. 이번 시험 엄청 어려울 거라고요. 엄청 어려워야 돼요. 어렵지 않고서는 분류가 안 돼요, 그게. 가보자. 그리고 컨시더러블 밑줄 쳐보고 요거 별표 하나. 왜? 분명히 컨시더 레이트로 낚을 거거든, 시험 문제에서. 얘는 사려 깊다라는 뜻이야.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받은 거 과제 있지? 거기까지 수업을 한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한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지을 거야. 근데 그 두 개는 1학기 때 나간 지도잖아. 그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선생님이 영상을 두 개로 올릴 거야. 하나는 오늘 것까지 했던 거에 대한 거 하나, 지금까지 했던 거, 그리고 하나는 전에 했던 거 있지, 우리. 그치? 수업했던 거. 그거 영상을 그대로 올릴 거니까 참조해서 보고 선생님은 좀 간략하게 저번 거는 설명하는 거 할게. 한번 수업을 한 거니까. 디테일한 거를 같이 보고 싶으면 그쪽 그 필기를 참조 한번 해봐. 영상 필기를 참조 한번 해봐요. 자, 봅시다. 근데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 그 시험 대비하면서 학교 선생님 취향을 좀 간파한 것 같아. 1학기 때 기억나요? 화산 얘기 나올 때. 아, 생각보다 과학지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지문이거든. 물어볼게요. 이거 생물지문 같죠? 이거 잘 보면 물리지문일 수도 있어. 이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문이거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고 또 쉽게 가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질문은 좀 볼게요. 한번 어떤 얘기인지. 자, food chain. 이 먹이 사슬은 뭘 의미냐면 이 트랜스포가 전이 전달이죠. 전송하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거 건들면 안 된다 그거? 아닌가? 안 건드렸나? 흔들린 것 같아서. 아니, 나온 것 같아요. 자, 봐. 전이, 그, 지금, 푸드에서 식품 또는 음식에 있는 전인데, 에너지원인데, 지금 식품 속에 있는 에너지의 전이래요. 뭐냐? 바로, 뭘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일정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된 어떤 절차지. 뭐야? 먹고 먹히는 거. 우리 보통 먹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포식한다고 하거든요. 프레데터. 포식자. 야, 포식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먹히는 게 있겠지. 먹힌다는 걸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랬냐? 먹는 게 포식이야. 먹히는 거 뭐라 그래요? 피식이다, 피식. 웃는 거 아니야? 피식자. 뭡니까? 프레이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보자. 오케이. 피식하고 싶었어. 자, 그래서, 프레터, 그 다음에 프레이를 얘기하고요. 자. 반복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적인 먹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새우를 고등어가 먹고 고등어가 상어가 고등어를 먹고 우리가 상어를 돈 베고 이렇게 먹고 이런 것처럼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 작용이지. 연속적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이라고 했지만 실제 연속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리해 보자. 시리얼이 제일 쉽고요. 별표 한번 치시고요. Successive 적어보자. 시험 문제 Successive가 되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직도 이거를 성공이라고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니지. 연속적이래. 성공과 1도 관련 단어야. 왜냐하면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Succeed란 단어가 너의 성공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두 번째 뜻에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퀀셜. 시퀀스가 나왔으니까 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시퀀셜. 잠깐만요.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뭐지? 걸렸어. 자,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시퀀셜 얘기하는 거야. 또 순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in grassland에서 예를 들면 풀숲 얘기 들어볼게요. 풀숲에서 예를 들면 풀은 누가 먹니? 토끼가 먹죠. 토끼를 누가 먹어요? 여우. 그 다음 안 나오네. 여우는 누가 먹지? 이런 거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건 단순한 지금 연쇄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단순한 거 말고 좀 복잡한 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자, this food chain
implies the sequence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the producer. 생산자한테서 소비자로 가는 거지, 아니면 높은 에너지 수준에 있는 어떤 단계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식물은 어떻게 성장을 하지? 뭘 먹어서? 광합성이죠. 근데 광합성은 무한하니까 원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최초 생산자는 태양이거든요, 원래. 그지. 순환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지구 안만 보는 거니까 지구 안은 식물이 최초 생산자가 되는 거야. 햇빛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프로듀서는 이제 식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해가 좀 안 갔을 거야. 왜 하이어인지. 얘들아, 보자. 새우를 고등어가 먹고요. 새우를 고등어가 먹고, 고등어를 참치가 먹어요. 질문입니다. 세 개 중에서 가장 에너지 열량이 많은 게 뭐예요? 참치죠? 그치? 당연히 참치, 야, 똑같은 돈 먹는다고, 부피를 먹는다고 하면은 참치 먹어야 하지 않아? 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참치 먹어야죠. 이런 것처럼 더 에너지가 높은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에너지가 높지만, 그거를 다 모아둬서 전 세계 참치를 다 합치면 에너지가 줄어요. 전체 딴 것보다, 새우보다는. 오케이? 이거 알아두면 좋아. 자, it has been observed, 관찰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각각 숙제에서 전달이 되죠. 그리고 큰 부분, 80, 90%면 사실 대부분 아니냐? 그죠? 대다수의 에너지는 lost as heat이야. 열로서 손실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야, 여기가 어려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표현이야, 이 표현이. 예를 들어 가볼게요. 야, 전 세계 새우를 다 합친 거랑, 전 세계 고등어를 다 합친 거랑, 누가 더 합치면 에너지가 높을까, 당연히. 새우지. 그럼 새우의 몇 분의 몇이? 10분의 1 정도만 고등어란 얘기야. 그럼 전 세계 고등어를 다 합치고, 전 세계 참치를 다 합쳐봐. 그럼 누가 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등어지. 그럼 고등어의 10분의 1이 참치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나머지 90%는 다 뭐야? 열로서 손실돼요. 근데 왜 열인지 물음표 하나 해볼까? 여기서는 영어 선생님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이건 물리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얘들아, 열 에너지 보관할 수 있어, 없어? 보관 못해. 전기나 화학 에너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건전지 들어가 있잖아.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작동하면서 열 나오거든요. 그럼 열은 저장되는 거야? 아니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열은? 내보내는 거지. 열은 손실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열이 적으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 나빠? 좋은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열이 뺏는 게 아니고 열 형태로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가봐.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걸 붙여볼래? 여기를 전체 붙여봐. 그 지금 이 링크나 스텝에 대한 이 순차적인 부분이 보통 4단계에서 5단계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의미추론이 나와야 돼요. 이 근거가 여기 나와요. 아까 그거 생각해봐. 전 세계 새우, 전 세계 고등어 생각해봐. 그럼 편해. 야, 예를 들어 알겠지만 새우 다음에 고등어, 고등어 다음 상어, 상어 다음 인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이 고등어죠. 여기서 상어인 거죠. 10분의 1이, 즉 1000분의 1 정도가 사람이지. 그럼 사람 다음 뭐로 가요? 라는 거야. 만약에 간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뭔지 알겠지? 차라리 많은 에너지를 먹고 싶으면 뭐 하면 좋을까? 그냥 새우 먹으면 되지. 그래서 고래가 새우 먹는 거야. 그 몸집을 유지할,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참치로는 어림도 없어, 그 양은.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몸매가 대왕, 뭐야, 긴수염 고래인 거 그냥 35m까지 자라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 이해가 4-5단계 이상으로 가면 에너지 전달했을 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서. 오케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거 밑줄이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 근데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봐. 이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해인데, 어떤 게 이해했지, 이거.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래서 더 지금 음식, 먹이 사슬이 더 짧을수록 어때요? 먹이 사슬이 짧다는 얘기는 단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에너지 효율이 좋겠지. 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때? 초기의 체인에 대해서 더 가까운 경우. 무슨 말이냐? 처음 새우,
다음 고등어 갈 때가 제일 효율이 좋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높아지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어휘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요거 잘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열로서 손실이라는 표현이죠. 손실이면 사라지는 거 맞니? 그죠? 손실이면 사라지는 거니까 비슷한 표현 중에 뭐 disappear. 좀 어려운 얘기다. 물음표 두 개 쳐볼게요. evaporate. 원래 뜻은 증발하다라는 뜻이거든. 눈 깜짝할 때 사라질 때 우리가 증발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치? evaporate. 별표 세 개. dissipate. 이미지는 땀 생각하시면 돼요. 땀이 흘리다가 어느 순간 땀이 없어져 있지. 그치? 말라 있지. dissipate예요. 식물에서는 아마 증산작용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식물 숨쉬는 거를 디스페이트라고 할 거예요. 간단하게 캐치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당하는 거에 대한 순수 2학기 진도고요. 이제 1학기 진도 한번 가볼게요. 넘겨가 봅시다 한번. 저거는 끌게. 왜냐면은 추가로 우리가 찍어놓은 거 올릴 거니까 선생님이.